아, 모르겠다. 네? 어? 네. 나는 원래, 아니, 좀, 뭔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또 잘해. 안 하는 게 좋은, 뭐. 나야, 고맙지. 근데 뭔가 특별해 보이시네. 아니야? 아닌 게 아닌 듯. 여보, 내 마음 좀 받아줘라. 사실 남편이 거들어주는 것을 만류한다는 루미코 말에 남다른 배려가 숨겨져 있다고. 하늘이 불편해요. 하긴 많이 도와줘요. 많이 도와주는데 뭐 오늘 제가 뭐 닭고기를 양념해서 일본식 닭꼬치를 만들었는데 남편이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이거만은 제가 남편한테 해주고 싶어서 한 거라 맛있게 구워야 되는데 좀 몰라서 좀 섭섭하는 것 같아요. 형이도 밥 먹어. 방송가에서 음식 솜씨 뛰어나기로 소문이 자자한 루미코. 수준급 요리도 집안에서 해결할 정도. 엄마가 요리를 뭐 이 나라 음식, 저 나라 음식 뭐 일식, 한식, 뭐 중식, 뭐 파스타 쪽 뭐 여러 가지 해주니까. 임신 8개월 몸도 많이 힘들 텐데 뜨거운 불 앞에서 떠날 줄 모르는 아내 루미코. 열심히 만들었는데 일단 남편 같은 경우는 말 없이 먹을 때 뭐 좀 뭐라고 맛있는지 맛없는지 좀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한국 남자들 일반적으로 어 맛있네 음식 잘했다 한번 하고 말잖아요. 근데 와이프네 쪽 식구들은 여러 번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맛있다고. 3년 전 일본에 처가에 방문한 김정민. 사위를 열렬히 맞이해주는 루미코의 부모님들. 아버님. 국경을 넘어서도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한국인 사위를 위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정성껏 진수성찬을 차려낸 루미코의 어머니. 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던 김정민. 사위의 서툰 표현에 장모님은 혹시 맛이 없어 그러는 줄 알고 살짝 당황하셨다는군요. 두 달 후면 태어날 셋째를 위해 슬그머니 말을 건네는 아빠. 막내가 태어나기 전이야. 바로 두 달 남았어. 막내 뭔지 알아? 태양? 어린 동생? 동생. 태양이가 제일 형이야. 동생이 뗐지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다 하나도 안 아픈데. 그래? 동생이 만약에 장난감을 이렇게 가지고 놀았는데 부셔버리면 어떡해? 다시 고쳐야지. 아, 이쁘다. 안 혼내고? 아, 당연히 봐줘야지.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역시 큰아들인데. 아, 당연히 어떻게든 해줘야지. 기특한 태양이 역시 형만은 아우 없죠. 얼마 후면 새 아이의 부모가 되는 김정민 루미코 부부.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그들의 사랑은 행복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다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는 김정민 부부. 도대체 무슨 일이? 아기가 많이 큰 편이고 제가 임신 중독증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몸에 이상 기운을 느낀 루미코. 과연 무사히 셋째 출산을 마칠 수 있을까? 고통스러워하는 아내, 그 곁을 초조하게 지켜보는 김정민. 6년 만에 출산, 그 숨가쁜 출산 스토리 잠시 후 공개됩니다. 둘살나 오늘 하루 지금 열이 안 떨어져서 아직. 아빠가 김 가수 김정민이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나요? 아기가요? 아이가요? 네, 아 몰라요. 아 태양아, 아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 노래. 노래? 오 어떻게 알아? 어떤 노래? 테레비로 왔고. 아 태양아, 아빠 노래 한 번만 불러줘. 이제 내 말가. 어 잘한다. 처음 들으셨어요? 지금 시켰어요.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태양아. 응?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아, 연습을 굉장히 한 느낌인데. 네, 이거 표정 같이. 제 이쁘게 제 똑똑한. 이게 누구일까? 너무 잘하잖아. 이게 누구일까? 제2의 김정민으로 데뷔해도 되겠어요. 이제는 다섯 식구가 살게 될 김정민 부부의 보금자리. 가족들과 교감하며 요리할 수 있는 넓은 주방과
주변 경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욕실이 눈에 띄는 이곳. 여기는 부부 침실? 남편이나 아기들.